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윗 가슴 운동인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바벨 벤치에 비해 덤벨 프레스의 장점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덤벨은 어깨의 안정성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어깨 주변부의 안정화 근육들을 강화시켜줍니다. 두 번째로는 덤벨은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벨에 비해서 팔의 각도 변화를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덤벨 프레스는 실패 시 보조자의 도움 없이 던져버릴 수 있어서 바벨에 비해서 안전합니다. 그럼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덤벨을 어떻게 들 것인가? 많은 유튜브나 설명 영상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아주 가벼운 덤벨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덤벨을 들어 올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초보자일 땐 덤벨이 가벼우니 반동을 이용하던 힘으로 이용하던 어거지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30kg 정도만 되어도 반동으로 올리거나 힘으로 올리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한 부상의 위험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헬스장 문화상 인클라인 덤벨을 하다가 집어 던지게 되면 굉장히 눈초리를 많이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덤벨을 드는 법과 내려놓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드리프트 자세처럼 덤벨에 접근합니다. 항상 덤벨이건 무거운 물체건 뭔가를 들어올릴 땐 데드리프트 자세로 들어올립니다. 데드리프트의 힙 힌지 자세를 모르신다면 설명 하단에 링크를 남겨줄 테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데드리프트 자세로 덤벨을 들어올린 뒤 무릎 쪽 허벅지 위에 덤벨을 올려둡니다. 그리고 다리 힘을 이용하여 한쪽씩 들어올립니다. 이때 너무 성급히 하거나 너무 덤벨을 자리로 세게 들어올리거나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많은 연습을 요합니다. 첫 번째 덤벨을 자리로 들고 두 번째 덤벨을 들면서 벤치에 눕습니다. 그리고 인클라인 프레스를 진행한 후 내려놓을 때는 덤벨을 처음처럼 11자로 돌린 후 몸쪽으로 살짝 수직으로 내린 뒤 양 다리를 올려서 덤벨을 받아줍니다. 그런 뒤 데드리프트 자세로 덤벨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가벼울 때부터 이 방법을 잘 익혀두어 나중에 무거운 덤벨도 안전하게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자의 각도와 허리의 아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윗가슴을 타겟팅하려면 의자의 각도가 30도에서 45도 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0도 이하가 되면 아랫가슴이, 45도 이상이 되면 주로 어깨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하는 것을 보면 아랫가슴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벤치는 30도로 만들어 놓고 허리에 아치를 과도하게 주어서 결국 플랫 벤치를 하는 것과 같은 각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과도하게 아치를 만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와 플랫 덤벨 프레스의 비교입니다. 어떤가요? 각도가 매우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클라인 벤치를 할 때 과도하게 아치를 만들면 윗가슴의 개입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은 단단히 고정시키되 과도한 아치를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혹 허리의 아치가 너무 자연스럽거나 그러한 포지션에서 자신의 수행력이 최고조라 판단된다면 벤치의 각도를 45도나 그것보다 조금 더 높여서 진행하게 되면 윗가슴을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인클라인 벤치는 정면 거울을 보고 진행하므로 측면 영상을 찍어서 자신이 적절한 각도로 프레스를 하고 있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팔꿈치의 각도입니다. 윗가슴을 자극할 때는 팔꿈치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어 아웃은 팔꿈치가 몸통에서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턱 인은 팔꿈치를 몸쪽으로 붙이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보디빌더들은 일반 플랫 벤치에서도 윗가슴과 아랫가슴의 근육을 모두 동원하기 위해 팔꿈치를 굉장히 많이 플랫 아웃 시킵니다. 그 단적인 예시는 길로틴 프레스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팔꿈치가 플레어 아웃하게 되면 어깨의 부상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납니다. 반면에 팔꿈치를 턱 인 시켰을 경우 3두의 개입이 너무 많아져서 가슴 근육의 개입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가 그 대표적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클라인 프레스를 할 때는 완전 플레어 아웃도 아니고 완전 턱 인도 아닌 그 어느 정도의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어 아웃 시킨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긴 하는데
완전 어깨 라인과 수평선을 이루는 지점까지 팔꿈치를 올리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데드리프트 자세로 덤벨에 접근을 하여 덤벨을 무릎 위에 놓은 뒤 다리를 이용하여 덤벨을 들어올립니다. 이때 벤치의 각도는 30에서 45도가 적절하고 과도한 아치로 인해서 가슴 근육 사용 각도가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뒤 프레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팔꿈치의 각도가 너무 벌어지지도 너무 몸쪽으로 붙지도 않게 적절하게 수행해서 윗가슴의 개입도를 최대한 높이되 어깨의 부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작은 디테일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은 언제나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